안녕하세요. 건의의 정렬 알고리즘 두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버블 정렬을 같이 코딩을 해봤다만 이번에는 셀렉션 소트, 선택 정렬을 같이 C 언어로 코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네, 선택 정렬도 버블 소트처럼 굉장히 느리네요. 근데 구현은 버블 소트만큼 쉬워요. 생김새도 버블 소트도 루프, 아우터 하나에, 이너 루프 하나에 스왑이 있었잖아요. 셀렉션 소트도 똑같은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요. 아우터 루프 하나, 이너 루프 하나, 그리고 스왑 하나. 버블 소트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버블 소트는 막다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는 대신에 얘는 하나를 쭉 봐서, 되게 간단한 알고리즘이에요. 하나를 어를 쭉 봐서 제일 작은 숫자를 찾았어요. 그맨 앞이랑 스왑을 해요. 또쭉 찾아요. 제일 작은 숫자를 찾고 남은 애들 중에 제일 작은 숫자 찾고 찾으면은 맨 앞에 놈이랑 스왑을 시켜버리고 또 작은 숫자를 쭉 찾은 다음에 스왑을 하고 맨 앞이 작은 숫자라면은 그냥 가만히 자기 스스로랑 스왑을 하고 그 제일 작은 숫자를 셀렉트 해가지고 셀렉트 선택! 너를 선택! 해가지고 스왑해버리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네, 같이 한번 코딩 해볼게요. 요번에도 뭐 이렇게 코드가 길지 않아서 바로 메인으로 들어갈게요. include std.io 하고 int main return 1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단 array를 만들어줘야겠죠. array는 요 그림판에 있는 듯이 10, 20, 50, 30, 40으로 할게요. int a는 array입니다. 10, 20, 50, 30, 40. 그리고 int array를 만들어줬으니까 저희가 잘 들어가는지 항상 확인해줘야겠죠. 친구가 밤늦게 귀가하면 잘 들어가는지 항상 확인해 주잖아요. 얘도 비슷하게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int i는 0, i는 n. 다시 n이 돌아왔습니다. n은 몇 개예요? 다섯 개예요. 다섯 개! 다섯 개. 저기 다섯 개인 걸 알죠? 그냥 다섯 개로 지정해 줬어요. 네, 그리고 int는 n만큼. 그리고 n, i는 플러스 플러스를 하고 프린트를 해 볼게요. 프린트 fd.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는지 A에 I를 프린트합니다. 잘 들어왔겠죠? 잘 들어갔니? 한번 하면은 10, 20, 50, 30, 50. 잘 들어갔죠? 네, 잘 들어가면 된 거예요. 네. 이제 본격적인 셀렉션 소트를 코딩해 볼 거예요. 일단 아우터 루프 되게 비슷하죠? 아우터 루프 있고 안에 이너 루프 있고 스왑이 이루어지게 돼 있죠? 아우터 루프는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냥 얘네들 한 번씩 쭉쭉쭉쭉 이렇게 그냥 돌아주는 버블 소트만큼 아주 큰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있다면은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렇게 얘를 처음으로 보죠. 셀렉션 소트 안 봐요. 왜냐면은 얘를 제일 작은 왼쪽에 있는 애를 제일 작은 애로 가정해 버리고 미니멈 값을 시작하실 때 10으로 가정해 버리고 얘부터 봐요. 그니까 int i는 0부터 하되 i 플러스 n 마이너스 1만큼 돌아요. 이 다섯 개라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 돈다는 거죠. 앞에 가정시켜버리 제일 작은 수라고 가정해버리기 때문에 얘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얘보다 큰지 작은지만 확인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i 플러스 플러스 증가시킬게요. 그리고 항상 미니멈 값을 i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끝나면은 미니멈 값을 얘로 지정해, 루프가 돌때 얘로 지정해버리고 얘보다 큰가, 작은가, 큰가, 큰가 확인해요. 여기선 작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이트레이션 2까지 왔으면은 얘를 미니멈으로 해서 고정시켜 놓고 시작해요. 얘가 더 작은가, 큰가, 어? 작네? 그러면은 얘를 다시 미니멈으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얘 작나? 안 작네? 하고 나 마지막에는 얘랑 얘랑 스왑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얘랑 얘랑 이렇게 스왑이 돼버리면은 다시 다음 루프 돌때 다시 최대 다시 첫 번째 미니멈은 50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 셋은 이미 최작은 숫자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이거 두개 가지고 도는 거예요. 미니멈으로 정해놓고 미니멈보다 작나 크나만 비교해주면 돼요. 그게 아우터 루프의 역할이었고요. 지금 수압이 되는 상태죠. 돌려놓고 네, 이제 이너 루프로 들어갈게요. 이너 루프는
인트 J로 할게요. J는 얼마나 해야 되냐면은 I 플러스 1부터 시작해야 돼요. 되게 특이하죠? 만약 I가 0이었다면은 얘 제외하고 네번돈 됐죠? 그러면은 얘 아이의 제 손가락으로가 손가락 안 보이시죠? 네, 제 모니터를 가려버렸어요. 죄송해요. 손가락이 이렇게 있다면은 얘를 제외하고 얘부터 비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0이라면은 i 플러스 1 얘부터 비교해 주는, 얘는 그냥 실질적으로 미니멈 숫자를 미니멈 넘버 find 미니멈 넘버, 얘를 미니멈으로 여기서 가정시켜 버리고 이 다음부터 미니멈 넘버 찾는 루프가 다음 이너 루프예요. 그래서 i 플러스 1으로 하고 j는 n만큼 둘게요. j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두 개의 루프의 세팅은 끝났죠? 이 안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은 지금 미니멈이라고 선택되어 있는 애보다 큰 애를 찾아야 돼요. 큰 애를. 아, 작은 애를 찾아야 돼요. 왜냐면 제일 작은 애가 맨 왼쪽에 와야 되니까. 작은 애 없죠? 그럼 여기서는 if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if 얘보다 작은 애를 찾아야 돼요. a 미니멈 인덱스에 있는 인덱스 0, 1, 2, 3, 4. 처음에 i는 0부터 시작하죠. 0에다가 이거 아니죠. 0에다가 i를, 얘가 지금 인덱스 0번에 있는 애가 제일 작은 애야라고 지정해두고 1부터 2, 3, 4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민 인덱스 여기 있는 애보다 얘가 더 크면, 얘가 더 크면, 만약 저희가 인덱스 0이 제일 작다고, 제일 미니멈이라고 해놨어요. 지금 10이죠? 만약 미니멈이 더 커요. 만약 미니멈이 더 크면 미니멈이 아니죠? 미니멈은 제일 작은 애가 미니멈인데 미니멈보다 큰, 미니멈보다 작은 애를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미니멈보다 작은 애를 찾았으니까 미니멈 is bigger, 미니멈보다 더큰 애를 찾았으니까, 아, 더 작은 애 찾았죠? 미니멈이 더 비교대상보다 크니까 미니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인덱스를 바꿔줘요. 미니멈은, 아, 새로운 제일 작은 애는 J야. 만약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할게요. 50이 지금 미니멈이 들어가 있어요. 인덱스 두 번째가 미니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찾았어요. 30이라는 애를 찾았어요. 한번더 돌아서 30이라는 애를 찾아가지고, 미니멈이 더 크네? 어떻게 미니멈이 이렇게 더클 수가 있지? 해가지고 새로운 미니멈은 인덱스 j야. j는 3이 되겠죠? 새로운 미니멈은 인덱스 j야. 아, j네요. 와, 크다, 그쵸? j 예뻐요. 땅, 땅. 네, j. 새로운 미니멈은 j야 하고 다음 비교해서 미니멈보다 얘가 더 크네. 그러면은 루프에, if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서 미니멈을, 이 루프에서 미니멈 넘버를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왑이 이루어지면 돼요. 스왑은 어떻게 이루어지니? 저번 버블소트랑 정확히 일치해요. 버블소트랑. 제이 안녕. 제이 버블소트랑 정확히 일치해요. 템프에다가 기존의 인덱스였던 애를, 기존 인덱스였던 애를 템프에 놓고 새로운 민을 찾은 애를 옮겨온 다음에 템프를 그대로 새로운 인덱스에 갖다 놓으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여기서 스왑을 할게요. 템프라고 하나 만들게요. int 템프. 얘는 스왑할 템포라리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템프는 a에 i를 가져가요. i가 이제 원래 있던, i는 제일 작은 인덱스라고 했죠. 처음에 제일 작은 인덱스라고 가정했죠. 이 루프가 시작할 때쯤에는 이 50, 세 번째 아이테레이션이 시작할 때쯤에는 미니멈 값은 50으로 시작해요. 그쵸? 미니멈 값은 50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50을 템프에 넣는 거예요. 50을 템프에 넣어놓고 새로운 애, 얘를 제일 작은 애 30을 여기로 옮기는 거죠. 왜냐면 AI가 미니멈의 자리예요. 왜냐면은 미는 지금, AI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시작점은 미니멈의 자리라고 했죠. 그러면 미니멈의 자리에 30을 4 옮겨놓고 원래 30에 있던
원래 30의 자리에다가 템프를 놔두는 거죠. 그러면은 수합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셀렉션 소트는 끝난 거예요. 아우터 루프, 아이터레이션 돌고 미니멈 설정하고 안에서 미니멈 넘버를 찾고 미니멈 넘버를 찾으면은 스왑하고 안 찾아도 스왑하고 만약 미니멈이 10이면은 10이랑 10이랑 스왑하고 한번 볼게요. 일단 포월 루프가 다 끝난 뒤에 소트가 잘 됐나 확인해 볼게요. 폴 인트는 i입니다. i는 n만큼 돌고 i 폴 잘 됐니? 소트 잘 됐니? 하고 확인해 볼게요. 일단 하나 a에 i라고 하고 일단 하나 after sort 이렇게 할게요. after select sort 오늘은 선택 정렬이니까 after selection sort라고 하고 컴파일 민이 없죠? 죄송해요. 민이 없네. 민을 만 민 민을 만들어주고 시작할게요. 컴파일 10 20 50 응? 그쵸? 번호 어 깜짝 50이 두 번 나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컴파일 해볼게요. 컴파일 네 10 20 50 30 40 에서 10 20 30 40 50 제대로 컴파일 됐습니다. 이게 셀렉션 소트의 전부고요. 그래서 수합 이 여기서는 수합이 첫 번째 아웃 이너 루프가 끝나면은 수합이 항상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프린트 해볼게요. 수합하는 애 둘을 프린트 해볼게요. sw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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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둘을 프린트 해보는 거예요 지금. 10, 10 swap, 20, 20 swap. 얘랑 10은 20이랑 20, 10이랑 20이란 엘리멘트는 처음부터 제일 작은 숫자인 거를 맨 왼쪽이 제일 작은 숫자라고 했죠? 근데 제일 작은 숫자라서 swap 될 필요가 없는데 10이랑 10을 템포에 넣고 10을 갖다 놓고 10을 갖다 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쵸? 쓸데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swap이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필요할 때만 swap할 수 있게 얘는 50, 50이 미니멈 넘버였죠? 50이 미니멈 넘버였는데 미니멈 새로운 미니멈도 찾았어요. 40, 30 그리고 50이랑 30이랑 이렇게 수합이 되는 아이고 미안해 이렇게 하고 50이랑 수합이 되는 시점이고요. 새로운 미니멈은 또 50이에요. 얘는 거들떠 볼 것도 없죠. 얘는 제일 작은 숫자로 이미 확정되는 애들이고 새로운 미니멈은 50이에요. 왜냐면 미니멈은 처음 시작하는 주소니까. 그리고 40이랑 네 수합 50, 40 다시 수합하는 장면입니다. 아무렇게나 누르십시오. 눌렀습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애들이 지랑지랑 수합하고 얼마나 쓸데없으니까 저희가 수합 필요할 때만 수합할 수 있게 약간 코드를 바꿔볼게요. 여기가 이제 수합이 이루어지는 장소죠. 만약 어떤 숫자라도 바뀌었다면은 플래그 flag라는 단어를 배리어 변수를 1로 만들어줄게요. 지금 플래그 없죠? int flag 0부터 시작할게요. 플래그는 0인데 만약 어떤 새로운 미니멈이 등장했어요. 그럼 플래그를 1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 스왑은 플래그가 란 값이 1 진짜 실질적인 미니멈을 찾았을 때만 스왑을 이루어지게 만든 거예요. 1일 플래그가 1일 때만 뭔가 새로운 미니멈을 찾았을 때만 스왑을 해라. 그리고 아우터루프가 끝날 시점에는 플래그는 다시 0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러면은 10, 20 이 수합할 필요 없는 애들은 수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은 수합하는 비용을 덜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컴파일 해볼게요. 컴파일! 네, 수합된 게 보시면 원래 10, 20도 수합이 됐었지만 미니멈이라고 가정하고 수합이 됐었지만 여기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수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50하고 30 이 두 개만 수합이 됐죠? 이러면은 수합하는 두 개를 줄일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 모든 어레이가 이미 기존에 정렬돼 있었다면은 플래그 방법을 쓰면은 수합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네, 그럼 스피드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 셀렉션 소트 마무리된 것 같고요. 네, 다음 정렬 동영상은 아마 뭐 인서션 소트, 삽입 소트나 아니면 뭐 힙 소트, 머지 소트나 퀵 소트
중에 제가 괜찮은 놈으로 골라다가 다음 시간 같이 또 다른 정렬 알고리즘 코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희 알고리즘 다 같이 코드 C1으로 코딩하는 선택 정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